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제가 저번 업데이트는 건너뛰었는데 요번 업데이트는 또 대규모로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업데이트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뭐 고스트 폰이라고 해가지고 좀 새로운 개념이 생겼더라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거는 차차 한번 해보고, G 마리오네트, G 흑진기, G 사름기, 뭔가 약간 전반적으로 다크다크한 컨셉이네요. 사름기는 뭐 락커로 전직했구만. 그리고 뭐 금비 패스라고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겼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사보고, 우선은 요거 고스트 폰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일 미션 퀘스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수집 미션 등급 보상. 그래서 이거 포인트를 모아서 SS급을 또 새로 뽑고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어? 뭐야? 저거 야적이 아니야? 제가 저번 업데이트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못 잡은 애들이 좀 많단 말이죠. 우선은 오늘 업데이트된 애들 위주로 좀 잡아볼게요. G고스트, G흑진기, G마리오네트, G사름기 얘네들 다 S급이라서 와, 이거 빡세겠는데 잡기? 이거 무조건 빅녀 돌려야겠습니다. 오케이, 빅녀 한번 돌려보자. 잡는다잉. 아, 이게 S, 3개 다 S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무조건 얻어보자. 한번 렛츠고. 오케이. 야, 흐름 너무 좋고요. 시작하자마자 아, 그치 마리오네트. 지금 휴지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잡는 고스트 귀신인데 역시 터가 너무 좋아. 이거 뭐 두 번 만에 나오는 거는 레전드인데요, 나름. 자, 계속해서. 설마 시작이 처음이자 끝은 아니겠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뭐죠? 이 익숙한 흐름은? 아, 이런 똥귀신 필요 없어, 임마. 들어가. 나와주세요. 어이없네. 아, 이거 설마 말하는 대로인가? 종류별로 일단 한 개씩 A급 위주로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너 말고 임마. 일단 한번 제 손에 들어온 귀신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무엇이니도 그냥 고정 리스트야, 이쯤 되면은. 무조건 나와요, 예. 있잖아, 그래, 이 G 흑진기 요거, 난 요걸 원한다고, 야. Nope. 아, 맞다. 여자식도 입고 있었네요. 아니, 저번에 내가 못 잡았던 귀신 그 세 마리도 있는데 왜 걔네들도 안 나오고 뭐 이건? 아, 첫발이 끝발이었어. 넙. 너무기는 좀 넘어지지. 이건 아니지. 뭐죠? 내 빅녀 어디 갔어? 아직. 얍. 아! 어떤 귀신이든 엿을 먹은 사람들이란 거. 이제 몇 명 나올 듯 했는데 말이죠. 아, 얘 안 잡았던 애다. 뭐였죠, 얘? 모죽인가? G 모죽이? 일렉트릭 모죽이? 뭐야? 진한 뭐 모죽인가요, 요거? 엄청난데. 자, 마지막 빈년 하나 누군가요? 헛. 아, 빨간 생각을 순간 G 흑진기인 줄 알았다. 아, 도깨비 여서 조금 돌려볼게요. 뚜라! 나왔다! 그렇지! 아, 오늘은 도깨비 여신 캐리해주는구나. 락클로 락으로 변신한 G사람비 뱃! 좋았어, 일로와. 따따따따따 강력 마이크를 통해 숨어있는 저를 찾아 공격합니다. 따스따스따스따스따스. 아, 오늘은 도깨비 여세의 흐름이었구만. 훌륭합니다. 오! 이거 피규어 버전이 더 예쁜데? G사름기? 잠깐만, 어? 고스트폰 빛난다. 뭐죠? 일일 미션 A급 획득, S급 획득. 그냥 약간 퀘스트 깨고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 G흑진기. 나는 아니야. 아니, 그래, 또갱아, 너 아니야. 자! 아, 지금 제가 빅녀도 태울 만큼 태웠고, 예? 그리고 도깨비 옷도 좀 많이 태워봤는데
아,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쥐흑진기는. 아, 오늘 쥐흑진기는 포획 실패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혹시나 몰라서 보험을 좀 들어놨습니다. 일단은 뭐 쥐흑진기의 예, 본 모습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머리카락이 이제 불꽃머리로 변해가지고 예, 다 태워버릴 듯한 불마법사 예, 쥐흑진기로 진화했습니다. 쥐마리오네트도 뭔가 다크다크하고 사람기. 나는 개인적으로 쥐 사람기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쥐 흑진기는 좀 멋있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각각 한번 알아보시죠. 오호. 이 쥐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스트 헌터에서만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에서 쥐 시리즈들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진화 버전 느낌으로다가. 공격력은 280입니다. S급 중에서 좀 낮은 편이네요, 쥐 흑진기가. 대신에 스킬 공격력이 3950으로 꽤나 높습니다. 특징은 이글이글 불꽃머리카락, 그리고 용암보다 뜨거운 불타는 손톱을 갖고 있고. 아, 저게 손톱이구나. 그리고 스킬은 불꽃머리카락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오. 자, 다음은 쥐 마리오네트 퀸. 이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 누구? 쥐 마리오네트 퀸. 쥐 마리오네트 퀸은요, 스킬 공격력 2800으로 굉장히 낮은데 공격력은 295로 좀 높은 편입니다. 특징은 마주치는 순간 홀리게 되는 강력한 눈빛 발사. 아,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날카로운 검은 깃털을 날리고요. 스킬은 날카로운 깃털로 벗어날 수 없는 무대를 만듭니다. 오. 등. 성원분 좀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녹음하실 때. 자, 공격력 295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쥐 마리오네트랑. 특징은 어디서든 들리는 강력 마이크. 락커로 진화했기 때문에 강력한 고음 파워 데시벨 공격으로 찾아왔습니다. 공기를 찢어버릴 정도래요. 스킬은요, 강력 마이크를 통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 공격합니다. 오. 자, 필살기 한번 보러 갑시다. 오케이, 쥐 흑진기 센터에 넣어주고, 다음 앞에서 몸빵, 그리고 뒤에서 음파 공격. 좋아요. 먼저 누구부터 해볼까? 락클롤. 뿜. 자, 다음은 검은 깃털 공격. 펼쳐져라 날개여. 뿜. 크게 모션이 바뀐 건 없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쥐 흑진기 불꽃 손톱 어택. 불꽃맛 좀 보시지. 불꽃맛 좀 보시지. 자자자, 이 고스트 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웹툰인데요, 요거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늘은 대청소를 한다. 셰셰. 냐냐냐냐. 정리. 이건 뭐지? 주비 왕자님께 알려야 해. 주비야, 오랜만이야. 자, 일단은 뭐 이것저것 잡는 모습 하다가 갑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주비고요. 하늘마루에 무슨 일이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떠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하늘성에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야?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전설의 고스트 헌터가 가지고 다니던 물건인데. 그 몇 년 전에 호련이 나타나 엄청나게 많은 고스트를 승천시켰다 아이가. 그래서 전설의 고스트 헌터라 부른다. 그리고 이건 고스트폰이라 하는디 헌터들을 성장시켜준다 카더라. 오케이, 고스트폰이 이제 단체로 흩어졌고요. 2화 진비 아파트 다녀왔습니다. 이건 고스트폰이잖아. 나 고스트폰 있어. 나도 있어. 조금 더 강력한 무언가 필요해. 뭐지 이 문양은? 신입포획과 이곳 고스트폰도 고스트 헌터에서만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전설의 고스트 헌터에게 편지가 왔어. 갑자기 등장한 리온이. 정말? 그래, 편지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 저는 고스트 헌터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고스트폰과 함께 수없이 많은 고스트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강력한 고스트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고 무시무시한 거대 고스트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벨업해서 전설의 고스트 헌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 거대 고스트. 나 알았다.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야. 아, 느낌 왔다.
이 야적이 단체로 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호,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우리들 휴바.